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유명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다리안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좀 대형 단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옥천면 중에서도 좀 시내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아신역 굉장히 좀 가깝습니다. 나름 역세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단지 내 도로라든가 진입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워낙 좀 잘 돼 있고 바로 앞에 또 하천이 또 접해져 있는 그런 단지 내에 속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미리 좀 둘러봤는데 주말 세컨하우스로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방 두 개 욕실 하나이기 때문에 좀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거주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주택이 좀 작습니다. 방 두 개 욕실 하나이기 때문에 뭐 1, 2인 가구 정도 지내시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3인 이상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외부하고 내부 이렇게 좀 둘러보도록 하죠. 네, 정면에 보이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고요. 콘크리트 포장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뭐 우수라든가 여러분 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필지에 이제 주택이 다 건축이 다 들어선 건축이 돼 있는 그런 단지고, 본 주택은 이제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주택인데, 보시는 것처럼 토목, 예, 보십시오. 아, 석축이 뭐 굉장히 잘 돼 있고, 우측에 주차 박스도 이렇게 차량 두 대 들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넓게, 예,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고요. 토목 공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집하고 이제 진입로 이 계단은 좀 같이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장님 좀 물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굉장히 계단은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본 주택은 이제 좌측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바로 옆집이 있다라는 거. 이 사장님도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좀 세컨하우스식으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올라오시면 바로 정면에 보이시는 요 주택, 예, 요 주택 소개시켜 드리고요. 들어오시면은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메인마당 대부분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예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위에다가 인조잔디로 딱 이렇게 포장을 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예, 오자마자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요거를 콘크리트를 다 까서 철거한다라는 건 장비가 일단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예,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 인조단지 시공하면 되실 것 같고요. 옆집과의 경계는 요렇게 지금 보강토 블록으로 되어 있는 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가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우측은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 진입하는 구간 되겠고, 주택 현관 앞쪽에 이렇게 방부목 데크 시공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이제 텃밭으로 좀 사용을 하셨던 그런 공간인데, 지금 좀 방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화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다시 전체적으로 좀 다시 꾸미셔야 되고, 제초 매트가 깔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자풀이, 예, 잡초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쪽에 뭐 야외 수도가라든가 정화조 이렇게 다 매립이 되어 있고요. 상당 기간 좀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뒷부분은 뭐 별건 없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당히 뭐 일단 석축이 굉장히 좀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안정감을 좀 주는 게 좀 장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주택의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외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층 주택이고요. 전체 외관은 이제 벽돌 조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박공형 지붕에 스펜시 기와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 방부목 데크 시공되어 있고요. 외관상은 뭐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예, 크게 관리할, 추가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외관상은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 현관문 이렇게 있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습니다. 전실 뭐 문 안에 돼 있고,
신발장, 그 다음에 바닥은 타일, 3연동 슬라이딩 도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은 좌측에 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방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냥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확실히 지금 집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밖에 이렇게 좀 굉장히 더운데, 오늘따라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집 안은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욕실 굉장히 무난하죠. 너무 심플하게, 너무 무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실 겸 주방 역시 뭐 너무 무난하게, 그죠? 굉장히 무난한 인테리어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미국식 시스템 창인 것 같아요. 저도 요 브랜드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예, 나름 뭐 가등급 1등급 창호니까 단열이나 차음 부분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방 한켠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선반도 돼 있고 굉장히 무난하죠. 예, 무난합니다. 자, 1층에는 이제 방이 하나예요. 거실 겸 주방, 그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욕실 굉장히 단촐롭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올라가는 계단 집성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층도 요 앞에는 뭐 아담한 거실 공간이 있고요. 약간 분리형 원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창호가 있고 들어가시면 방이 있습니다. 자, 방, 예, 사이즈는 뭐 자녀분들 지내기엔 충분하고, 그리고 일부 테라스가 바닥 타일 마감되어 있는 이런 부분 이렇게, 예, 조망권은 상당히 좋습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부분이 좀 그냥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층은 방 하나, 거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예, 옥천면 신봉리에 소재하는 좀 아담한 소규모의 전원주택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큰 메리트는 없는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다만 이제 뭐 조망권, 그 다음에 입지 뭐 이런 부분은 뭐 좋습니다만은 오셔가지고 좀 손도 좀 보고 좀, 예, 뭐 하실 게 좀 눈에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게, 예, 화장실이 하나라는 거. 물론 이제 세컨하우스를 목적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셨겠지만,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예, 하여튼 뭐, 예, 그런 매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예, 하여튼 뭐 소개시켜 드렸고, 하지만 뭐 입지적인 부분이나 실 거주하시기에는 뭐 너무나 좋습니다. 좋긴 살기 정말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예, 토지 가격도 이쪽은 좀 상당히 좀 비싸긴 해요. 뭐 매물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뭐 그래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네요. 땀이 많이 나는데,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